친구들도 잘 알고 있죠?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 생일이지. 보통 성탄절이 되면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연말 분위기와 합쳐져서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해내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카드, 그리고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선물들, 다양한 모임 등등 해서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이 성탄절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들이 크게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떠들썩하게 막 분위기가 업되는 게 좀 안 좋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 성탄절날 즐거워해야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드리면 성탄절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즐거워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는 날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게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서 그냥 세상적인 분위기에 휩싸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성탄절 하면 대부분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아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더 배가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여러 곳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눈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더 분명하게 알고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주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를 자세하게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소극적인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극적인 이유, 별로가 아니지. 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화면에 뜨고 있죠. 소극적인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섬김과 대접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친구들 10장 4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었지? 우리 친구들도 생각날 거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섬김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인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높여드리지 않아도 되는 분이 예수님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고 우리가 충분히 높여드려야 하는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 받으려 온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얘기해 주고 있거든. 그런데 친구들아, 오늘 목사님이 조금 어렵긴 한데 여기 앞에 화면에서 계속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화면을 잘 보면,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화면을 잘 보고 있으면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이거 하나만 우리 친구들이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눠도 그래 예수님은 높임 받으셔야지 예배 받으셔야지 그런데 그분이 섬김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고? 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찾아보면 이 말씀이 탁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도 이 말씀의 의미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 자리에 예수님을 다시 집어넣어서 말하면 이렇게 되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목사님 읽어주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도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빼고 예수님 집어넣어도 의미는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예수님 집어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되죠. 태초부터 있는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시작 전부터, 이거 어려운 말로 태초라 해요. 이 세상이 시작 전부터 하나님과 똑같은 분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계셨음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이 똑같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존재하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아, 우리 친구들이 대답해 보세요. 태초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봤죠? 생각나는 친구 얘기해 봐봐. 태초라는 단어 처음에 어디서 봤어? 어? 그렇지, 창세기에서 봤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 사용한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한글 아니고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들이 세상을 창조했대. 하나님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란 말이다. 맞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란 말. 어? 목사님 이상한데요? 하나님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총칭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면 세상을 만드실 때 누구도 계셨다는 거지? 우리 친구들이 대답해 보세요.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한 분만 계셨어요? 그러면 누구도 계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렇지. 화평이 대답을 제일 잘해주네. 시원하다. 세상을 만드실 때 예수님도 계셨어요. 하나님도 계셨고 또 누구도 계셨어요? 성령님도 계셨어요.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이 세 분의 한 하나님이지만 또 한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태초,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도 분명히 태초라는 단어가 나타났었지.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그런데 이 두 부분에서 나타나는 태초라는 단어의 의미가 약간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모든 만물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태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어 라고 말할 때 태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이 태초보다 훨씬 이전에, 이거 좀 어려운 건데, 초시간적인 개념의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시작할 때 그 태초보다 훨씬 이전에 시간의 개념을 다 뛰어넘어서 초시간적인 태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아,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계속 설명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수준이 높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의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세상이 만들어질 그 태초 때 세 분이 함께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도 여전히 세 분이 함께 사람을 만드셨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 친구들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예수님이 이 세상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의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할 때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야? 아니면 그냥 무시당해도 되는 분이야? 어때? 어? 예수님이, 목사님이 설명한 대로 진짜 그런 분이셨다면, 그런 분이시라면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지, 대접을 받으셔야지, 우리로부터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그분의 이름이 높여져야지.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그 뒤에 읽어보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좀 이따 살펴보고. 그런데 친구들아,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그 섬김을 다 포기하고 대접받는 걸 다 포기하고 이 땅에 그렇게 오는 게 쉬웠을까? 쉽지 않아. 진짜 어려워.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아마 잘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지미 카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젊은 나이 때 대통령이 됐어요. 52세 젊은 나이 때 대통령이 됐는데, 집안이 별로 좋지 않아. 학벌도 별로 좋지 않아.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정치를 굉장히 잘한 게 아니야. 그렇다고 아주 못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평범하게 정치를 했어요. 미국의 대통령은 4년 동안 대통령을 하는데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대통령 할 수 있다? 선거해서 국민들이 그 사람을 한 번 더 뽑아주면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이걸 재임이라 그래. 어려운 말로 재임이라 그러는데, 카터는 재임에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4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선거를 했는데 국민들이 카트를 안 뽑아줬어. 다른 사람 뽑았어. 그래서 4년만 대통령하고 52세 때 대통령이 됐는데 56세 때 은퇴해서 물러났단 말이야. 집안도 안 좋고 학벌도 안 좋고 정치를 아주 탁월하게 잘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친구들아,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도 나라에서 대통령, 그 대통령한테 해주는 게 정말 많아. 집도 해주고, 그 다음에 월급도 계속 주고, 그 다음에 경호원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정말 많아. 근데 카터는 그런 걸 다 사양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카터의 고향은 조지아주에 있는 플레인스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 통틀어서 700명. 자기 고향이었어. 어릴 때부터 자라난 자기 고향. 그곳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카터가 직접 지은 집이 있었거든. 카터는 지금도 그 집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거의 100달이 다 돼가요. 100달이 많이 늙었지? 지금도 살아있어. 그런데 지금도 그 집에서 살고 있어. 그 집에 감정가가 얼마인지 사람들이 측정해봤다? 지금 현재 가치로 그 집의 감정가 2억 5천만 원. 우리 친구들은 2억 5천만 원 돈의 개념이 얼마인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직 대통령이,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2억 5천만 원짜리 시골집에서 살고 있다고요.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것들을 다 거절했어요.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하더라도 큰 회사에서 강연 한번 해주세요, 강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 그래서 강의 한번 나가면 한 시간 강의하면, 목사님도 이거 알고 깜짝 놀랐어요. 한 시간 강의하면 적게 받으면 몇 억이래. 많이 받으면 몇십억이래. 대기업에 나가서 전직 대통령이 한번 강연하면 한 시간 하는데 몇십억이래요.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오, 전직 대통령이 그래? 그런데 카터는 그것마저도 거부했습니다. 대기업에 활동이사라고 해서 직함을 달아주고 매달 엄청난 월급을 제공해주는 그런 자리들도 카터는 다 마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건 NGO 단체를, 카터 재단이라는 NGO 단체를 만들어서 못 살고 있는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민주적인 선거 절차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기가 직접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가서 참관하는 거예요. 선거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선거를 참관하고 있으면 좀 선거 제도가 제대로 잘 안 돌아가고 있는 나라들이라 하더라도 그 정치하는 사람들 굉장히 부담을 느끼겠죠? 카터가 가서 그 일을 해요. 인권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못 살고 어렵게 사는 나라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가난과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활동들을 열심히 했어요. 1994년에 카터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도 찾아왔던 적이 있어. 그때 우리나라는 전쟁이 나느냐 마느냐 이런 시점 가운데 있었어요. 1994년도 제가 찾아보니까 김일성이 그때 살아있었더라고요. 살아있었고 핵무기를 막 만들고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클린턴 정부가 북한의 핵시설을 다 선제공격해서 초토화시키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1994년도에 그렇게 전쟁의 위기감이 우리나라에 맴돌고 있었다고요. 그때 카터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올라갔는데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올라간 분단 이후에 최초의 인물이 바로 카터였어요. 그래서 94년도에 김일성과 만나서 담판 짓고 핵사찰을 받고 핵과 관련된 시설들을 접기로 하고 전쟁의 위기가 마무리되어졌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찾아와서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했어요. 2002년도에 카터는 노벨 평화상을 받아. 그리고 2018년도에 워싱턴 포스트지라는 아주 유명한 언론사와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백악관의 이력을 가지고 돈을 버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부자가 되는 것에 야망이지 않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 이분은 지금 퇴임 후가 더 멋진 대통령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 대통령 할 때보다 대통령 그만두고 살았던 그 모습이 훨씬 더 존경스럽고,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죠. 그런데 친구들아, 이분이, 목사님이 쭉 설명하면서 얘기해 드렸잖아. 이분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도, 대통령 그만두고 난 이후에도 나라에서 해주는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것들을 다 물리고
자기가 이런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 근데 그 결정이 쉬웠을까? 대접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섬김받을 수 있는 자리를 다 거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런 길을 걸어갔던 분이야. 이분이 절대로 쉽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친구들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카터 대통령이 한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 진짜 엄청난 거였어. 예수님은 정말 섬김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섬김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와 왕으로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자리들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는데,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해 보면 이것을 자기를 비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셨다.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다 비워내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뒷부분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적극적인 이유예요. 화면을 넘겨줘야지. 그렇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뭐야? 사람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자기가 섬김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섬김 받는 거는 그만두고 그냥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쉽게 목사님이 설명하면, 이게 어떤 상황인 거냐면, 우리 친구도 우리나라의 대통령 지금 누구야? 문재인 대통령. 알고 있지? 뉴스에서 봤지, 맞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아침에 당장 대통령 그만두고 아파트 경비원이나 회사의 경비원으로 취직하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친구들아,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아침에 아파트 경비원이나 어느 회사의 경비원으로 취직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온 세상이 떠들썩할걸? 이거 완전 해외 토픽감이야. 해외에서 진짜 큰 이슈가 될 만한 뉴스거리라고 막 전 세계가 난리나고 떠들썩할걸?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경비원 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더 어마어마한 거야.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경비가 되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는 거지. 대통령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 경비원도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위는 좀 낮아졌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리를 다 버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신이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영광과 섬김을 받으시는 그분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냥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종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그냥 우리를 섬겨주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뒷부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셨던 예수님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섬겨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의 가운데 얘기하고 있지.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뒷부분에 그렇게 나타나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친구들아, 이제 설교가 거의 끝나가요. 지금 오늘 지금 엄청 빨리 마치는 거야. 거의 끝나가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 대속물이라는 단어만 살펴보면 되는데, 대속물이라는 건
내가 진 빚을 대신 갚아 주는 그 돈을 대속물이라. 내가 진 빚을 대신 갚아 주는 걸 대속이라 그러고 그 돈을 대신 갚아 주는 돈을 대속물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잘 관리하고 살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잖아. 우리 친구들 이거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이거든. 우리를 그냥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친구들 잘 아는 말씀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섬겨서 결국에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 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구나.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빌려서 얘기하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섬김 받아야 마땅한 그분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섬김의 최종적인 목적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구나.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면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 예수님 생일날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겠지.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다른 사람들의 즐거운 날이 아니라 나의 즐거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사님, 우리 오늘 찬양할 때 첫 번째 했던 찬양이 뭐였죠? 첫 번째 그 후렴구, 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찬양하는데 목사님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이지. 그분께 우리가 엎드려 절해야 될 이유는 충분하지. 온 마음을 다해서 엎드려 절해야 되지. 예수님을 높여 드려야 되지. 목사님 오늘 찬양하는데 그 생각이 나면서 첫 찬양부터 막 눈물이 났어.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어른 성도들 모두 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